앞서 보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의료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서윤덕 기자가 법안의 취지를 물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춘숙입니다. 네, 먼저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배경과 발의하려는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KBS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병원에서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CCTV를 삭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사실은 환자의 굉장히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성폭력 관련한 그 법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병원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 300만 원 낼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지금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 작업이 필요한데 이미 그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또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설득하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 법안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관건인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상임위죠.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님들께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좀 설명드리고 또 보건복지위원님들에게도 설명드리고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성폭력 문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 갖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에서 많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